네, 반갑습니다. 후자자는 진보당 정호진 의원장입니다. 북한의 명예회에서는 공정적인 선임 예산을 땡겨놓은 분 대단하지 않았고, 해외팀의 코로나 통제를 대로 아이러는 노련과 외관 접근비를 깎으려고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막대의 방향의 현실이면 민낯입니다. 코로나 통제되는 아이러는 노련과 외관 접근 비용을 도려내는 앞으로는 K방향을 바라는 것, 기본은 방역조치의 기본이며, 특히 내년을 약한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이러분 노동자의 예방적 등 예산을 꺾는다는 것은, 이런 말단의 속감을 과연 우리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노동자들과 사용된 노동자들로 인해, 그래서 더욱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고, 그중에서도 대중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꺼내지 숨기지는 못할 망정, 서울시가 나서서 이어진 힘든 노동자들과 아이들의 건강과 사회적인 방역까지 위태롭게 하는 서울시의 아이들과 노동자, 예방접종 여사 속담한 제출에 대해, 진보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다이 속담을 할 만한 서울시 폭력적인 속담함이 만에 하나 서울시 의회에서 현실화되지 않도록, 진보당은 노동자와 함께 오늘 조선권에 의해 벌어지는 국난을 극복하기를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의 서울시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저지해 낼 것입니다. 노동자를 눈물을 흘리게 하는 권력이 결국 흘릴 것을 피눈물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